이륜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체가 작을 뿐 아니라 맨몸으로 타기 때문에 더욱이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륜차 사고 치사율은 자그마치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의 2배라고 합니다.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서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로 보입니다. 신호등, 신호 위반은 물론 교통경찰, 모범 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노면 표시 및 도로교통표지판 위반, 도로통행 금지 위반, 안전지대 침범 위반, 전멸등 위반이 해당합니다.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해 사고를 내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차량 운행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20km per hour 이상 초과한 경우 과속에 해당합니다. 우측 추월, 실선 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 등 추월 금지 구간, 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악천후가 있는 날의 추월은 모두 위반. 철길은 물론 신호등이 없는 도로, 횡단보도에서도 주의해야겠죠? 자, 숨 고르시고 벌써 절반이나 했어요. 조금만 더 집중.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여기까지 언급된 내용들 모두 다 숙지해 주시고요. 그 밖에 운전자 준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취약한 이륜차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라이더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 시 알아야 할 12대 중과실 사고 위험부터 운전자 준수 사항까지 모두 다 숙지해야겠죠? 이상으로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부릉부릉 리포터 조윤아였습니다.